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산 온기체험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관람객 급감으로 운영업체가 파산한 건데, 휴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도고 지역 활성화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온기 발효 음식 전시 체험관 주차장 입구가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관람객이 급격히 줄면서 올해 말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운영업체가 파산한 겁니다. 이에 위탁자인 아산시는 지난 1일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실제 온기 체험관 관람객은 지난 2019년 11,712명에서 지난해 4,600여 명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관 기간이 길었고 뭐 아시다시피 학교나 단체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줄을 수밖에 없죠. 결국 온기체험관은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온기체험관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반기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코로나 상황의 운영 적자 우려로 신규 수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수탁업체가 4번이나 바뀌었고 공모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온기체험관이 문을 닫으면서 도고 지역 활성화 노력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1월 머무르는 도고를 만들기 위해 각 관광지를 잇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지만 관광지 중 하나인 온기체험관의 휴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기체험관이 문을 닫으면서 도고 활성화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